매주 좋은 영화만 엄선해서 소개하는 코너 이 영화 조우종의 조우종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초능력이 생긴다면 어떨까? 이런 엉뚱하지만 재밌는 상상 한 번쯤 다 해보셨죠? 오늘은 이렇게 누구나 한 번쯤 꿈꿔봤을 초능력이 하루아침에 눈앞에 딱 하고 펼쳐진 한 남자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2016년 영화 부산행으로 초능력과도 같은 흥행기록을 세웠던 연상호 감독의 신작 영화 염력입니다. 호라비 냄새 폴폴 풍기는 평범한 아저씨 석헌. 자, 아니 석헌이 무슨 커피를 그렇게 많이 사뒀대? 아유 사두긴. 아유 옆에 은행에 그냥 공짜로 잔뜩 있는데 이걸 왜 사요? 참. 그거 손님 맛이.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공짜 커피를 즐겨 마시는 은행 경비원이었던 그가 즐겨 마시는 것이 또 있었으니 바로 약수. 이거 물 쉬었어요. 여느 때와 달리 이상한 맛이 나는 약수를 마시고 돌아온 그날 밤. 아우야. 아우야. 극심한 복통에 시달리는 석헌. 갑자기 기이한 현상을 겪게 되는데요. 아, 술을 마시려면 곱게 마셔야지. 이게 뭐야 이게. 네. 아, 집에 가. 술김에 본 헛것이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와 자리에 누운 그 순간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일을 또 한 번 겪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오래전 헤어진 딸의 전화를 받게 되죠. 아빠 저 루미예요. 엄마가 돌아가셔서 알고는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장례식장으로 한 걸음에 달려간 석헌은 엄마 핸드폰에 아빠 번호 있길래 연락한 거예요. 어엿한 어른이 된 루미를 만나게 되고 저 혹시 루미 씨 아버님 되시나요? 여기 싹 다 밀고 이제 재개발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철거민들을 도와주는 변호사 김정현을 통해 죽은 아내와 딸 루미가 운영하던 치킨 가게가 강제 철거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너 루미 좋아하냐? 아니요. 루미 책임질 거 아니면 변호사 애한테 헛바로 물어놓지 마. 이제라도 딸을 보살피고 싶은 석헌은 급기야 초능력을 앞세워 밤무대 구직 활동을 펼칩니다. 나를 좀 보자고 하셨다고? 제가 좀 별난 재주가 있어서 그 이 나이트장에서 공연을 좀 해보면 어떨까 해서. 왜요? 무슨 얘긴데요? 아빠가 돈 벌 테니까 너랑 어? 공부하자. 아니, 잘 발음이야, 어? 그러나 아버지 석헌의 갑작스러운 관심이 귀찮기만 한 딸 루미. 얘들아! 다! 잠시 후 설득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석헌 앞에 나타난 검은 그림자. 석헌은 과연 위기에 처한 루미를 구할 수 있을까요? 루미야! 이쯤에서 염력을 본 관객 여러분들의 감상평들과 함께 관람 포인트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연상호 감독, 철거민 이야기를 아버지의 사랑과 초능력과 코미디에 잘 접목시켰다. 소재 상상력 그리고 그걸 구현하는 연출이 좋았다. 실감나는 좀비를 연출해낸 연감독이라면 하는 믿음이 생긴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던 연상호 감독의 신작인 만큼 연출에 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부산행을 기획해서 이제 촬영을 들어갈 때쯤에 아이디어를 좀 정리를 했었던 것 같고 보통의 소시민적인 사람이 어떤 큰 능력을 가졌을 때 생길 수 있는 재미난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아주 오랜 시간 고심하며 완성시킨 작품인 이 영화 염력은 초현실적인 소재와 리얼리티가 강조된 연출 그리고 사회적인 메시지까지 담겨 재미를 더하고 있죠.
그거를 막 뜨게 하고 뭐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많이 했었어요. 재밌구나. 와, 이렇게 찍는구나. 먼저 주인공 신석헌이 염력을 사용하는 장면들은 CG에만 의존하지 않고 와이어 액션과 낚싯줄을 이용해 리얼감을 더했다고 하고요. 영화의 내용에 있어서도 도시개발과 철거민이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들을 담아 학교폭력을 비판한 돼지의 왕,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사이비, 현대인들의 이기심을 비판한 부산행 등에 이어 연상호 감독 특유의 사회적인 메시지들을 녹여냈다고 하니까요. 이 포인트 역시 놓치지 말고 감상해보세요. 이어서 다음 댓글들 한번 읽어볼게요. 한국 영화에 가장 적합한 히어로물의 탄생을 보았다. 유승룡 연기에 포복절도했다. 정유미의 틸다 스윈튼스러운 캐릭터는 국보급. 초능력 말고도 악역들도 재밌는 볼거리였다. 이렇게 댓글 중에는 영화 염력의 배우들 그리고 캐릭터에 대한 언급이 많았는데요. 염력 속에는 한국형 히어로이자 생활 밀착형 히어로를 연기한 류승룡 배우 외에도 많은 연기 능력자들이 등장합니다. 야, 양반아! 이 양반아? 어디서 개수작이야? 먼저 연상호 감독이 이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과연 다른 배우가 있을까라고 신뢰감을 드러낸 석헌의 딸 루미 역의 배우 심은경은 악작 같은 성격의 생활 능력자로 등장하고요. 저도 껴주세요, 어르신. 껴주세요. 배우 박정민 씨, 철거민들의 입장을 변호하는 인내심 능력자로. 야, 그냥 들어가라고. 용역업체 사장 역할을 맡은 대한민국 대표 조연 김민재 씨는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밉상 능력자로 등장. 민 사장님 죄송해요. 아닙니다. 요즘에 이런 일로 또 고소한 들 있어서요. 그리고 끝으로 부산행에 이어 연상호행 열차를 탄 그녀 배우 정유미가 석헌에게 위협을 가하는 홍상무 역할을 맡아 최초로 악역 연기를 선보인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까지 눈여겨서 보시면 아주 좋죠. 한편 딸의 위험을 모른 척할 수 없었던 석헌은 염력을 이용해 한 방에 상황을 정리해버리지만 그러나 결과는 경찰서 행. 증거 있으면 내놔봐요. 가져가. 아니, 형사님 이 와중에 지금 사람이 이렇게 다쳤는데. 이대로 그의 특별한 능력을 들켜버리는가 했지만 봐. 딱 끌려서 봐. 봤죠? 이 아저씨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리니까 우리 애가 같이 올라왔잖아. 이렇게. 하, 이게 설명하기가 힘든 거구나. 네가 설명해봐 한번. 우리가 그때 같이 느꼈던 게 있잖아. 야, 양반아! 이 양반아? 이게 증거야? 아이고, 선생님. 감사하게도 염력은 카메라에 찍히지 않았고. 더 감사하게도 루미와 상가 사람들은 석헌을 영웅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홍상무님 오십니다. 행복도 잠시, 막강할 것만 같던 그에게 더욱 거대한 위험이 닥쳐옵니다. 철거민들 중에서요, 그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거든요. 그럼 문제 될 건 없어. 그 사람 없으면 거기 처리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재개발 건설회사에 홍상무가 직접 나서 개발의 가장 큰 장애물인 석헌을 경찰서에 가둬놓고 상가를 철거시키려 하는데요. 저희 그놈들이 아버님을 그쪽에서 좀 떼어놓으려고 술을 쓰는 것 같은데. 과연 석헌은 이 위기를 뚫고 루미와 상가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초능력 아저씨, 진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기도록 태어난 사람들 거라고요. 평범한 남자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초능력. 영화 염력이었습니다. 네, 이 영화 조우종, 영화 염력 만나보셨는데요. 조우종 MC는 네. 만약 이 영화 속에서 유승용 씨처럼 슈퍼파워, 초능력이 네. 생겨난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아, 전 소박함이, 저는 이제 애기 키우기 때문에 네. 손이, 팔이 한 6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가제트만 되면 되는 거야? 아, 그러게. 초능력이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애 하나 안고 여기다 우유병 들고 네. 여기다 기저귀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걸로. 와. 초능력 뭐 필요한 초능력 있어요? 저요? 뭐 예. 초능력 뭐 저는 날아다니고 싶어요. 아날 나는 초능력 어릴 때부터 약간 로망이 있어요. 날아서 그러니까 어디를 가는 거야? 예?
어디? 날아서 공짜로 여행 다니고 싶은 마음.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네, 자, 이 밖에도 누구나 한 번쯤 꿈꿔봤을 초능력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초능력자, 사이코메트리, 크로니클 모두 올레TV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염력과 더불어서 즐겨보세요. 이번에는 배우 인터뷰 만나본 차례인데요. 과연 어떤 배우의 보고서가 작성됐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올레TV.